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9주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는 그 여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잎만 무성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었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모습을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전 본래의 기능 또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전 인류의 구원, 즉 선교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에 빠져서 선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여행 다닐 때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버스를 타고 육로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제 첫눈에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은 성경 속에서만 보던 그야말로 신비와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누가 봐도 자신들을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제가 어렵고 또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어떠했느냐? 데이터 구매를 위해서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도 또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 식당에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그 한마디로 그 눈빛이 뭐였냐? 너 아니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저는 그들 눈에 개 돼지만큼도 못한 그저 그런 이방인들 중에 한 명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는 선택받지 못한 그저 그런 이방인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눈빛과 사람 대하는 그 태도가 지금도 좀 솔직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중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2000년을 넘게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다니 목사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언약은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또 성경의 그 본질적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고 지금의 언약적 또 선교적 도전을 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선교가 이끄는 교회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237 선교가 이끄는 그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과 또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앞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조차 없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먼저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의 뜰로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유대인은 유월절이라는 그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까지 전부 몰려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먼 곳에서부터 흠이 없는 제물을 온전히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고, 심지어 또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이사의 모습이 새겨진 로마 화폐는 또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용하는 자신들만의 화폐, 즉 세겔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적으로 환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결국 변질되었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의 본질적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다 뒤엎으시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크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즉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민은 뭐냐?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유대인을 넘어 장차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예원교회가 정말 만민을 위한 집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이 표현은 성전에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로 인해서 본질적 역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 또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주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 문화가 꺾일 수밖에 없고 실타래와 같이 엉킨 사람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언약 기도와 또 비전 기도를 매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개인과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또 학업 그 현장을 위해서도 세밀하게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응답 또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게 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레오나드 레이븐힐이 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느라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더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이자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만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안에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도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히 넘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응답받는 기쁨 또한 체험하시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자 축복의 지름길이자 응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예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약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불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증인으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면 굳이 성 밖에 베다니라는 곳에 가셔서 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을 가진 아주 작은 마을로 그 이름의 뜻대로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묵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찮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약점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었으나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승천하실 만큼 예수님의 관심이 있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베다니와 같은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현장,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현장, 만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말 우리 예원이 바로 이 복음적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누가 와도 참된 안식을 얻으며 다 살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정말 오늘 하루도 기도로 24시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